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자입니다. 일본 에도 시대에 독일 의사와 일본 유녀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와 그녀의 딸의 이야기는 비극이라고 하기에는 현대의 관점에서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생아로 태어난 여성의 직업이 일본 최초의 산과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봉건 시대에 모녀 둘 다 강간을 당하고 둘 다 그것으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이대에 걸친 비극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를 최대한 단순화시켰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일본이 서양의 문호를 열기 전인 1823년 에도 시대에 27세의 독일 의사이자 박물학자인 필립 프란츠 폰 지볼트는 일본 고유의 문화를 탐험하고 연구할 목적으로 일본에 들어와 학원을 열어 일본인 의사들에게 최신 서양 의술을 전파하고 동시에 식물, 동물을 가리지 않고 일본 고유종의 표본을 수집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실 그는 이 업적으로 훗날 유럽에서 일본 연구의 1인자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는 일본 나가사키 데지마에서 상인의 딸이었지만 집안이 몰락해 유녀가 된 17세의 구스모토 타키를 알게 되었고 그녀와의 사이의 딸 구스모토 이네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4, 5년 후인 1828년 그는 쇄국주의를 고수했던 일본이 반출 금지한 일본 지도와 일본에 대한 정보를 네덜란드어로 번역하여 국외로 반출하다가 발각당했고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거리에 있던 사람의 밀고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데 일본인들에게 유명한 지볼트 사건입니다. 지볼트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소속되어 있었기에 애초에 네덜란드인이라고 속인 것도 추방에 한몫을 했습니다. 지볼트는 자신의 문하생 중 하나였던 에노미아 케이사쿠에게 두 살짜리 딸의 교육을 부탁하고 떠났고 케이사쿠는 먼저 지볼트 사건으로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볼트의 딸을 낳은 구스모토 타키는 어린 딸 이네와 함께 나가사키에서 살았습니다. 타키가 지볼트에게 보낸 편지에는 딸이 재능이 많고 영리할 뿐만 아니라 키가 크고 맑은 눈과 높은 코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네는 성장하면서 자신의 외모가 일본인들과 다르다는 것과 그것으로 차별을 당한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그녀는 결혼을 포기하고 의사로서의 길을 가는 것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볼트가 딸의 교육을 부탁한 문하생 중 하나였던 케이사쿠로부터 의학의 기초를 배웠고 그의 권유로 역시 지볼트의 문하생 중 하나로 오카야마에서 산과를 개업 중이었던 이시이 소나기 밑에서 7년간 산부인과 수련을 했습니다. 그녀는 일본 최초의 여성 산과 의사로서의 커리어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일본은 임신한 여성들이 출산 시에 흘리는 피를 더러운 것으로 여겨 임산부들을 비위생적인 오두막 같은 곳에 격리시켜 출산을 하게 했습니다. 이내는 일본 여성들에게 과학에 근거한 출산을 하도록 권장하고 교육시키는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련을 받는 과정에서 그녀는 스승인 이시이 소나기로부터 강간을 당했고 임신을 했습니다. 이시이 소나기는 이미 결혼하여 아내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의 딸을 건드린 일로 동료 문하생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내는 절망 속에서 고향인 나가사키로 돌아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낳은 딸이 구스모토 타카코였습니다. 처음에 타카코의 이름은 타다코였는데 그것은 어쩌다 생긴 아이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이내는 그렇게 태어난 딸을 친모인 타키에게 맡기고 일을 했습니다. 한때 유녀였던 타키는 타카코를 기르면서 자신이 배웠던 춤과 악기와 노래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내가 원치 않는 것이었는데 이내는 딸이 자신처럼 의술가의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네덜란드로 추방된 지볼트는 독일 여성과 결혼하여 이남 3녀를 낳았습니다. 그는 1853년 페리 함대가 일본을 방문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페리 함대에 동승 신청을 하지만 일본에서 추방된 인물이라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1854년 마침내 일본이 서구의 문호를 개방하고 네덜란드와도 통상 조약을 맺으면서 그에 대한 추방령이 해제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일본을 떠난 지 30여 년 만인 1861년 네덜란드 무역회사 고문 자격으로 장남인 12세의 알렉산더와 다시 일본으로 왔습니다. 일본으로 왔을 때 지볼트의 나이는 63세였고 타키는 52세, 이네는 32세, 타카코는 10살이었습니다. 그들은 극적으로 재회했지만
그들 사이에 깊이 패인 상처는 아물지 않은 채 남아있었습니다. 그의 일본 재방문은 첫 방문이 그랬던 것처럼 일본의 서양 문화를 전하고 일본 고유의 것들을 가져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내는 일본으로 돌아온 아버지를 받아들였고 서양 의학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1862년, 지볼트는 일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했다는 이유로 다시 추방되었습니다. 지볼트 제자 중에 미세 모로부치가 있었는데, 지볼트가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아들 알렉산더의 가정교사로 있으면서 의술을 배운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볼트를 위해 일본 역사서를 번역하다가 2년간 투옥되었습니다. 석방 후 그는 이내의 딸이자 지볼트의 소녀인 15세의 타카코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2년 후인 1868년 메이지 유신이 단행되었습니다. 근대화 과정의 의학도 예외가 아니었고, 미세 모로부치는 새 정부의 오사카 의학교 및 병원 창설에 초빙을 받았고, 이듬해에는 대조교를 역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5-6년 후인 1873년에 모든 관직을 그만두고 오사카에서 개업했지만, 4년 후인 1877년에 39세의 병으로 죽었습니다. 타카코는 의술가가 되기를 원한 어머니의 뜻에 따라 14세부터 어머니 스승이었던 케이사코 밑에서 의학 수업을 받았고, 이시 노부요시 밑에서 산과 수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카코 역시 어머니와 같은 운명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의사 카타기리 시게아키에게 선상에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임신으로 이어졌고, 그녀는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충격과 절망에 빠진 그녀는 어머니와 달리 의사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히도 그녀에게 구혼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와 재혼하여 일라미녀를 낳고 살았지만, 재혼한 남편 역시 7년 후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타카코는 강간으로 낳은 아들과 재혼으로 낳은 일라미녀 총 4명의 자녀를 키워야 했습니다. 한동안 그녀는 어린 시절 배운 악기와 춤과 노래로 게이샤 생활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어머니 이내는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갔고, 결국 메이지 시대에 인정받는 산과 의사가 되어 국내청에 추천되어 천황의 궁에도 드나들 정도로 이름을 얻었습니다. 훗날 그녀는 개업이로 일하다가 62세에 은퇴했습니다. 그녀는 나가사키 산원의 문을 닫고 타카코와 함께 살면서 한동안 지볼트의 둘째 아들로 역시 저명한 독일 연구원이었던 이복 동생 하일리를 돌보며 여생을 보냈고, 1903년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딸 타카코는 1938년 8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훗날 에도 시대의 구스모토 타카코의 사진을 본 마츠모토 레이지가 이 여성이야말로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던 메텔이다 라고 말하며 묘하게 아름다운 그녀에게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21세의 남편과 찍은 이 사진 속에 있는 젊은 시절의 타카코 모습에는 콧대는 서구인을, 눈매는 일본인을 떠올리게 하는 이국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말년의 타카코는 자서전에서 당시의 어머니와 자신이 혼혈이었고, 그것으로 인한 미모 때문에 파란 많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참고로 지볼트는 다시 일본에서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 타카코가 결혼한 해인 1866년 70세의 나이로 폐혈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볼트는 훗날 독일 훈장을 받을 정도로 학자로서 인정을 받았고, 그가 수집한 일본의 많은 표본들은 여전히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일본 박물관이나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